지금 안주하는 순간에 빠지게 노동하고 처량만 관리하다가 건강만 다 망쳐와요. 하루 3명 이하 고객만 받고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자동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올리고 판매를 기다리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많이 팔리나요? 안녕하세요. 최민경입니다. 저는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잘 때도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여러분도 잠을 자고 있을 때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요, 시간과 노동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월급을 타면서 돈을 번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1987년 태평양화, 지금 아모레 퍼시픽이죠. 아모레 퍼시픽에 입사해서 미용사원으로 일했어요. 피부관리를 배워서 피부관리사로 아모레 퍼시픽에서 일을 했거든요. 매달 월급을 받았어요. 그때 제 월급이 한 35만 원 정도? 물론 그 당시에는 꽤 많은 편이었죠. 일반적인 사무직에 근무하는 친구들은 한 달 월급이 10만 원, 15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월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고 큰 금액이었어요. 그래도 한 달 들어오는 35만 원 정도의 월급은 딱 그만큼이었어요.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이상의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모레 퍼시픽에 3년 근무하고 24살 정도에 퇴사했어요. 엄마한테 허락도 없이 퇴사하고 그때 우리 엄마한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대기업을 퇴사하고 정말 엄마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피부관리실을 창업하면 아모레 퍼시픽에서 받는 월급만큼 더 많이 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손에 쥐는 돈, 아모레 퍼시픽에서 받는 월급보다도 더 적었어요. 이게 무엇일까? 내가 이거보다 아모레 퍼시픽에서 받는 월급보다도 적은 이 돈을 벌려고 내가 창업을 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목표할 만큼의 고객을 관리할 실력과 그리고 나의 그 체력,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매출을 올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20대들이 창업을 해서 빨리 그만두는 이유가 너무 힘들거든요. 오늘 매출이 적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몸은 좀 편해요. 근데 매출을 띄우려면 많은 고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고되겠죠. 손님이 많아 도 힘들고 손님이 적어도 힘들고 손님이 너무 적으면 운영비가 안 나오니까요. 나 이거 월세 낼 수 있을까? 이번 달에 구매한 제품값 낼 수 있을까? 세금 낼 수 있을까? 막 이런 두려움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면 잠이 안 와요. 그때부터는 그 스트레스가 싫어서 저렴하게 고객을 많이 받는 거예요. 차라리 녹초가 돼서 자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사실 이게 답일까요? 이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3명만 관리를 하고 충분한 매출을 올리면서 내가 잠을 잘 때도 돈이 들어온 그 비법, 그 방법을 찾는다면 많이 힘들지 않고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매출을 많이 높이는 방법을 찾았어요. 지금 말고. 그러니까 한 20년 더 전 얘기죠. 저는 샵을 하면서 세 가지를 통해서 매출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더 매출을 많이 올리는 방법은 직원을 고용하는 거예요. 내가 강의하러 가도 샵의 매출은 올랐어요. 해외 출장을 다녀와도 직원들이 일하니까 매출이 올랐어요. 지금은 직원들을 고용한다는 거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고용노동법이 제정이 되면서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그리고 근무시간 제약 이 등등 굉장히 많은 지출을 부담하고 직원을 고용해야 됩니다. 물론 고용한 직원이 능력자라면 매출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고 상담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자라면 본인의 월급 이상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능력자라면 뭐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만나셨을까요?
걸까요? 그런 능력자 직원들은요, 1, 2년 남의 집에 근무하고 월급을 받다가 자기의 능력이 인정이 되고 내가 창업해서 샵을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많은 월급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창업을 해버려요. 그럼 그런 능력자 직원을 뽑는다는 거 쉽지 않겠죠? 보통 초보 직원들을 고용해서 월급을 감당하면서 키워놓으면 평균 3개월마다 이직을 해요. 내가 교육하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느 날 떠나버리면 또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또 교육을 해야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을 판매하고 세 번째는 강의를 들려서 매출을 올렸습니다. 매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 쓸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7시, 7시 반이면 출근해서 직원들 출근하기 전까지 샵에서 일을 했고요.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새벽 1, 2시까지도 일을 했습니다. 강의 갔다 와서도 예약받아서 일을 하고 쉴 틈이 없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모이더라고요. 이제는 시장이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지금 안주하는 순간에 뼈빠지게 노동하고 저렴한 관리하다가 건강만 다 망쳐요. 이렇게 뼈빠지게 노동해서 건강을 망치는 것보다는 내가 적절하게 즐기면서 하루 3명 이하 고객만 받고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자동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올리고 판매를 기다리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많이 팔리나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 팔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벤저롱몰은요, 정말 행복하게 즐기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뭐냐면요, 선생님께서 잠을 주무실 때도 여행을 갔을 때도 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님이 화장품을, 아로마를 구매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고객님이 구매하다 보니까 샵에서 서명하지 않아도 제품이 판매되고 수익이 창출되는 플랫폼입니다. 물론 공방이나 맞춤형 화장품이나 사업자가 있고 아로마 오일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분들에게 해당되는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특히 뷰창사가 있는데요. 뷰티 창업 사관학교 줄임말입니다. 창업을 해놓고 앞에 깜깜하고 힘들고 월세 내야 되는데 돈이 없고 또 창업을 했는데 실력은 떨어지고 상담 능력도 안 되고 처음부터 100까지 뭔가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이 뷰창사는 돈을 버는 자동화 시스템을 교육하고요. 홍보 마케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SNS들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관리실 운영을 할 때 필요한 매뉴얼들이 무진장 많잖아요. 직원들을 데려가거나 고객님들을 관리하거나 모든 시스템이 매뉴얼화돼야 합니다. 그 매뉴얼 교육을 해요. 그 매뉴얼에는 저의 그 노하우가 차곡차곡 쌓여진 그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하는데요. 전화 받는 예절, 고객을 접객하는 접객 예절, 인사는 어떻게 하고 차는 어떻게 대접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또 샵을 관리할 때 세팅은 어떻게 하고 DP는 어떻게 하고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건타월을 어떻게 빨아야 되는지까지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을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죠. 크레임과 컴플레인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매뉴얼입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이 뷰창사입니다. 뷰창사는 현재 1기 모집 중에 있고요. 1기가 끝나면 한 달 후에 바로 2기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모집 공지 해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드립니다.